안구건조증이 평소에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 더 잘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맞는 말입니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해져서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눈물막 질환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없으니까 안구가 건조할 것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눈물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눈물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슬플 때 나는 감정적 눈물이 있고요. 네. 눈에 바람이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성 눈물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평소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기초분비 눈물이 있는데요. 이 기초분비 눈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기초분비 눈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기초분비 눈물이라는 것은 평소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각막과 결막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눈물을 말합니다. 이 눈물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눈꺼풀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고요. 세균, 병균을 막아주는 방패막 역할도 합니다. 야, 눈 건강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 뿐만 아니라 각막에 산소와 영양분도 공급해주는데요. 각막에는 혈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오로지 눈물만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눈물은 점액층, 수성층, 기름층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동자 앞을 투명하게 싸고 있는 것이 각막인데요. 네. 각막에 가장 가까운 안쪽에 있는 것이 점액층입니다.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다음 점액층 위에 있는 수성층은요.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과 안구를 깨끗하게 해주고 눈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성층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이 기름층을 조절하는 마이봄샘, 즉 기름샘입니다. 이 기름샘은 우리 눈꺼풀의 위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아래, 여기? 아니, 안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래? 안쪽 점막 라인. 네, 맞습니다. 이 눈꺼풀 테두리에 약 20에서 30개의 기름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기름샘에서 기름이 배출됩니다. 이 기름은 눈물막 표면에 잘 발라져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름샘이 막히게 되면 염증도 잘 생기고 이렇게 기름막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눈물이 더더 마르고 부족해져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